자, 기다려봐. 봅시다. 비 텔링 쓸 거야, 텔러스 쓸 거야 물어봤으니까 일단은 준동사냐 동사냐로 접근을 해야겠죠. 그치? 동사인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지금 문장이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지? 그랬을 때 이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tells가 답이 될 거고, 동사가 있으면 telling이 답이 될 거고요. 그치? 근데 지금 누가 봐도 뭐가 있어? gets라는 동사가 있죠. 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tells가 들어갈 수 없는 자리였고, 그러면 이제 telling이 들어갔어야겠죠.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get이 분동사여도 여기에 대절로 연결시키면은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는 있죠. 그치만 get은 그렇게 쓰지 않는 동사예요. get 대절, 이거는 너네가 본 적이 없을 거야. 그래서 get은 그러니까 약간 이것도 약간 달라. 어떤 동사들마다 to부 정사를 데려오는 애, 대절을 데려오는 애, 명사를 데려오는 애가 사실 쓰임이 달라요. 목적어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get 같은 경우는 바로 뒤에 대절을 가지고 오지는 않는 동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본 적이 없을 거고, 그래서 뭐 해석해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그냥 메시지를 얻어요. 근데 어떤 메시지를 얻어? 이렇게 말해주는 메시지를 얻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telling 됐어요? 64? 자, 64를 볼게요. 64는 5번에 틀렸는데, 일단 얘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 일단 쉽게 접근하는 거는 똑같이 지금 competing for, competing for 이렇게 들어갔었으니까 then으로 b보다 a라고 비교해주는 부분이 지금 얘랑 얘겠죠. 이렇게 사실 비교해주는 부분은 등의 접속사, 병렬구조 이 형태랑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도지를 썼으면 여기도 도지를 쓰는 게 맞아요. 같이 형태가 맞춰야 돼. A, B 병렬로. 그거 말고도 또 뭐가 있냐면 댐을 대명사죠. 그치? 대명사야. 도즈도 그것이니까 그것들이니까 대명사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우리가 알고 있는 they, them, their 이런 애들, 그 다음에 you, your, 그 다음에 뭐 she, her 이런 애들 이렇게 쓰이는 대명사요. 저것, 그것, 지시 대명사 말고. 그래서 요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을 거야. 얘 뭘로 쓸 수 없다 그랬지, 대명사는? 선행사로 쓰이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제 너네가 선행사라고 하면은 뭐 있을 때 생각해?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있을 때 생각을 하겠죠. 자, 근데 얘는 컴퓨터링이니까 이렇게 꾸며주는 거고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가 아니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근데 모든 이렇게 꾸며주는 분사는요 사실 원래 어디서부터 시작했던 거야? 이게 생략이 되면서 얘가 남게 된 거죠. 결국에 분사랑 관계 대명사는 한 끗 차이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내신할 때 계속 이거 정리해 줄 거야. 이거 여기 컴퓨팅 있잖아. 뭘로 바꿨을 수 있지? 후 컴퓨터로 바꿨을 수 있지. 계속 할 거예요. 일단 서로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변형해서 물어볼 수 있는 거고요. 결국에 얘는 뭐였어? 선행사였어요. 그러니까 선행사 자리에 없기 때문에 대명사는 선행사로 들어가지 않아. 즉 다른 거의 수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댐이 아니라 도즈가 들어갔었어야 된다. 이렇게 보셨어야겠죠. 근데 요 개념을 몰랐으면 이제 그걸 했겠지. 댐이야? 그럼 그것인지 그것들인지 물어보겠다. 아 그러면 그것들이니까 댐 쓰는 거 잘 썼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겠지. 근데 수식 받을 수 없다.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65부터 67까지요. 6. 67에 3, 단 말고. 또 없어요? 자, 66번은요, 2번이 정답이죠. 댐 셀브즈고요. 사실은 되게 쉬워요. 쉽게 풀었어야 돼요. 댐 셀브즈래. 뭐 물어봤겠어? 너 댐 셀브즈 쓸 거야? 댐 쓸 거야? 를 물어봤겠지. 즉, 제기대명사가 들어갈 자리야 아니야? 를 물어봤을 거란 말이야. 그럼 제기대명사 언제 써? 초랑 목적어랑 같을 때요. 그럼 여기 주어 누군데? 더 웨이요. 근데 더 웨이를 못 보고 사람들을 봤으면 틀렸을 수 있는 거죠. 얘는 명사, 명사, 동사라서
People부터 sleep까지 묶을 거예요. 그리고 본주어는 way, doesn't prepare 이 본동사로 나온 거고 이 themselves 자리는 지금 본동사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부분인 거잖아. 그럼 얘 주어는 누구야? way요. 다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themselves를 쓸 일이 없죠. 그럼 이거 그들 누군데?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them으로 받아왔었어야 되는 거야. 얘는 그냥 이렇게 풀 수 있는데요. 사실 재기대명사 문제 물어보는 것 중에 이것보다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얘는 그냥 정말 주어랑 목적어랑 연결시켜 준 거지. 근데 의미상의 주어가 주어 역할을 해가지고 실제 얘랑 연결시켜주는 게 아니라 중간에 있는 누군가와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재기대명사 얘랑 연결시켜야지 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 67번에 3번이요. 얘는 맞은 거잖아. 그치? it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뭐? 있을 거야? them 쓸 거야. 우리가 종종 문법 하면서 it이 나왔을 때 있을 거야? them 쓸 거야? 말고 있을 거야? which 쓸 거야?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라 그랬었죠. 근데 만약에 있을 거야? which 쓸 거야?를 물어보려면 얘가 어디 있었어야 된다 그랬어? 문장의 앞부분이에요. 왜? 얘 어찌됐든 간에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애란 말이야. 그럼 위치가 들어갈 자리라면 문장 시작하는 앞에 얘가 위치되어 있었어야 돼요. 적어도 of 어쩌고저쩌고 해서 주어 자리에는 있었어야 돼. 근데 얘 지금 뭐야? 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목적어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있을 거야? 위치 쓸 거야? 이런 식으로 물어볼 가능성은 없어요. 그럼 물어볼 수 있는 건 한 가지지. 있을 거야? them 쓸 거야? 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럼 얘가 지금 누굴 받아주는지 해석으로 접근을 했었어야 되는 거야. 뎀이라면은 드래곤 번즈나 피플이겠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용의 뼈를 그라운드, 갈아요. 파우더로 갈아서요. 그것을 삼켰어요. 그럼 뭘 삼켰어? 파우더를 삼킨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it으로 받았어야 되는 거야. 번즈를 삼킨 거니까 뎀으로 받아야지가 아니라 파우더로 간 다음에 그걸 삼켰어라 그랬잖아. 뼈를 삼켰어요가 아니라 파우더를 삼켰어요가 돼야겠죠. 됐나요? 68부터 70이요. 69번의 답 1번. B. 또? 이거 C? 69의 C? C는 먼저 보면은 지금 볼 것도 없어. 방금 했던 거예요. 뎀 쓸 거야? 도즈 쓸 거야? 물어봤잖아. 그치? 무슨 차이라 그랬어? 둘 다 그것들이야. 근데 무슨 차이야? 수식 받아 못 받아? 이 차이야. 근데 뒤에 뭐 있어요? 메이드요. 수식해 줄 거잖아. 그럼 얘는 뎀은 수식을 못 받기 때문에 도즈가 왔어야 되는 거죠. 메이드잖아요. 얘도 원래 뭐였어? 뭐 위치, are 뭐 이런 거였겠지.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형태란 말이야. 선행사 역할을 못하니까 C는 무조건 도우즈가 됐어야 되는 거야. 아까 거 알았으면 얘도 풀 수 있었겠죠. B요. My news 쓸 거야? My tab news 쓸 거야? 물어보는 건데요. 자주 물어보는 거고요. 이따가 우리 문법 개념 정리할 때 같이 할 거야. 자, 얘는 지금 조동사의 동사 원형이고요. 얘는 조동사의 have pp 를 붙인 거죠. 그럼 지금 조동사 have pp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사실 쉽게 풀 수가 있어요. 둘이 무슨 차이야? mine use는 현재 시제고요. might have pp는 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조동사에 have pp를 붙이면은 조동사의 과거를 나타낸다는 얘기야. 근데 이제 의문. 아니 근데 조동사도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과거 시제가 있잖아. 그치? might은 may의 과거 시제였어. 그럼 그냥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might을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might을 항상 과거로만 쓰냐를 봤을 때 아니요. might은 may보다 조금 더 약한 추측을 나타낼 때 might을 쓰고요. 현재 시제에서. could. can의 과거잖아. 그러면은 can을 가지고 과거 나타내고 싶으면 could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는데 could 생각해봐. could you? 이거 과거야?
아니 can you 보다 공손한 표현일 때 쓰는 거예요. 똑같이 현재 시제 쓰거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조동사의 과거야 라고 하는 애들이 무조건 과거로 확실하게 쓰이는 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과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싶어. 그럼 뭐 하는 거야? 조동사의 have been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might은 원래 뭐뭐일지도 모른다. 지. 그래서 might 유지하면 사용할지도 몰라. 사용일지도 몰라. 뭐 이거겠죠? 근데 might have pp를 쓰게 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뭐뭐? 였을지도 모른다 라고 해서 과거 시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얘는 뭐 물어보는 거냐면 너 현재 쓸 거야? 과거 쓸 거야? 를 물어보는 거야. 그럼 어떻게 알아? 주겠지 우리한테. 이거 현재야? 과거야? 라고 알려주는 부사구 같은 걸 줄 거고요. 그게 있으면 땡큐지만 그게 없다면 좀 맥락적으로 보기는 해야 돼요. 근데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시제고요. 그 다음에 또 뒤에 뭘 썼냐면 우든트를 썼어. 아 뒤에 우든트 과거니까 과거 might have pp 써야지 가 아니라 우드는 미래 과거야. 근데 무조건은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우드도 약하게 추측할 때 우드를 써요. 그러니까 얘가 무조건 과거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어디까지 봤어야 돼? 우든트 비까지요. 뭐랑 또 연결시켜야 되냐? 가정법이랑 연결시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정법 할 때 조동사 과거형의 동사 원형이요. 이거 언제 쓰지? 언제 쓰는 거야 가정법? 과거일 때요. 가정법 과거 언제 써요?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할 때요. 오늘 다 정리할 거야 가정법까지. 이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이거 현재야 라고 알려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라 얘로 들어가서써야 되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거는 끝났는데 너네가 요 교재는 계속해서 가지고 와야 돼. 그 개념 갖췄다는 거를 계속해서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너네가는 지난 시간에 요거를 안 했어. 그때 은성은 아빠 와가지고 앞에 거는 했었지. 포인트 6까지는 그때 들었지? 네. 넘기시고요. 두 개 줄 테니까 응사 빼고 건너뛰고 나면. 선생님, 저 살짝 질문이 있는데 이거 그 주간대 생략되잖아요. 그 아까 질문한 것 중에 메시지 텔링 아니면 텔스였잖아요. 그럼 주간대 생략됐다고 텔스로 쓰면 안 돼요? 비동사랑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주격관계 대명사는 혼자 못해. 비동사가 있어야지만 생략할 수 있어. 그리고 조건이 있어. 조동 그 주격관계 대명사랑 비동사랑 묶어가지고 생략을 할 건데 뒤에 남아있는 형태가 ing거나 pp일 때 생략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걔네를 생략하고 나면은 분사가 남게 되는 거지. 비동사랑 같이 묶어야 돼. 다 넘겼죠? 자, 포인트 5까지는 했고요. 오늘 이제 포인트 6, 7, 그 다음 한 장 더 있어. 8 더 할 거예요. 시간이 된다면. 자 포인트 6은 이제 자타동사 물어보는 거거든. 이 자동사 타동사 되게 자주 나오죠. 되게 비슷하게 생기고 뜻도 비슷하고 이래가지고 둘 중에 뭐 쓸 거야를 물어보는 문제인데 사실 문제를 푸는 방법은 쉬워. 이거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물어보는 거고 얘네들의 차이는 뭐야? 자동사는 뭐를? 목적어 없는 거를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 수 없는 거를 우리가 자동사라고 하죠. 그럼 타동사가 뭐야? 라고 한다면 목적어 있는 애야.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 수 있는 애요. 둘의 차이는 이거기 때문에 너네한테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물어본다면 뭐 확인하면 돼? 목적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 목적어 있으면 타동사를 쓰면 되고 없으면 자동사를 쓰면 되고 끝이에요. 근데 뭐가 문제야? 이게 지금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그걸 구분을 못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뭘 물어보는지 모르니까.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되게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외워줘야 돼요. 그래서 외워야 되고 앞에 보면은 lie부터 시작할 거야. 자 lie는 눕다, 놓여있다, 무엇무엇을 눕다, 무엇무엇을 놓여있다 아니지. 어떻게 해석할 거야?
어디 어디에 눕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뒤에 을을에게가 필요가 없어요. 그치? 그래서 목적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lie가 눕다, 놓여 있다라는 자동사고요. 변화형은 lie, lay, lain 이렇게. 그리고 옆 변화형까지 알아둬야 돼. 그 다음에 얘 타동사형은 lay야. 비슷하게 생겼어. 자, lay인데요. 얘는 무엇 무엇 을 목적어 들어가야겠지. 그래서 놓여 있다 였으면 무엇 무엇을 놓다로 바뀔 거고요. 무엇 무엇을 두다로도 바뀔 거예요. 또는 lay 무슨 뜻도 가지고 있어? 놨다도 가지고 있죠. 무엇 무엇을 놨다. 아까 뭐 있었지? 눕다 있었지. lie가 어디 어디에 눕다였어. 그럼 얘는 무엇 무엇을 눕히다 이 뜻이야. 같은 의미 가지고 있는데 목적어 유무에 따라서 살짝씩 바뀌게 되는 거죠. 타동사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타동사는 조금 규칙적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lay, laid, laid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됐어? 자, 근데 이제 여기서의 한 가지는 요 자동사의 과거 lay랑 타동사의 현재형 lay랑 똑같죠. 그래서 요거를 구분해야 될 때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경우냐? 를 주고 맞게 틀리게를 물어봤어. 맞을까 틀릴까? 레이를 썼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예요. 그치? 첫 번째, 이 레이 뭐일 수 있어? 자동사의 과거형일 수 있어요. 그치? lie, lay, lain. 그럼 얘가 자동사의 과거형이래. 맞아 틀려? 잘 썼어 못 썼어? 잘 썼어요. 그치? 그가 잔 뒤에 누워있어. 이렇게. 그리고 자동사니까 뒤에 뭐 필요 없잖아 목적어.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자동사의 과거형이면 잘 쓴 거예요. 근데 얘 뭐일 수도 있어? lay, laid, laid 이거잖아. 타동사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타동사의 현재형이라면 잘 쓴 거야 못 쓴 거야? 못 쓴 거죠. 왜? 아니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도 없고요. 만약에 목적어 없으면 어떻게 썼어야 돼? 수동태가 돼서 써야겠죠. 수동태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가 타동사 레이라면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저기다 밑줄 쳐놓고 얘가 맞게 틀리게를 물어봤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음은 아니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뭘로 봐야 될까? 1번으로 보셔야겠죠.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요. 만약에 타동사의 현재형으로 썼으면 너네한테 어떻게 줬을 거야? 얘를 줬을 거예요. 단수잖아. 레이즈를 줬겠지. 근데 그냥 레이를 주는 순간 나 지금 얘 자동사의 과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도 문제가 종종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요런 식으로 나온다면은 앞에 보통은 3인칭 단수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아 자동사의 과거구나 라고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구분하시면 되시고요. 자, 라이 하면은 꼭 얘기하지. 거짓말하다요. 거짓말하다도 자동사예요. 그런데 똑같은 자동사인데 변화형이 달라요. 거짓말도 일관적으로 해야지 안 들키겠지. 얘는 규칙 변화예요. 라이드 라이드. 자, rise 나왔어. 자동사고요. 어디 어디에 오르다. 이거지. sunrise 해가 뜨다. 이거요. 그래서 오르다. 뜨다 이 뜻이고요. 변화형 rise, rose, risen 이렇게 변화할 거야. rise, rose, risen이요. 얘 타동사형이 뭐예요? 한다면 raise요. 그래서 무엇 무엇을 올리다 이 뜻이야. 오르다 무엇 무엇을 올리다 이 차이. raise 규칙 변화, raised, raised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rise 밑에 arise 비슷하게 생긴 거 나왔지? 생긴 것만 비슷하고 의미는 달라요. arise는 무엇 무엇이 발생하다, 생기다. 누구랑 같은 의미야? 같은 같은 애들이요. occur이랑 같은 의미죠. 영어에서 발생하다라고 해석되는 애들은 웬만하면 다 자동사예요. occur, happen, take place 이런 애들이요. arise도 그 중에 하나고. 변화형은요, rise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변화형은 똑같아. arose, arisen 이렇게 변화할 거야.
여기에는 없는데요. 한 가지 더 있어. arise의 타동사형도 있겠죠. arise의 타동사형이 뭐예요? 라고 한다면 arose야. arose는 그럼 무슨 뜻이겠어? 무엇무엇을? 아까 제가 발생하다였잖아. 그럼 무엇무엇을? 발생시키다. 겠죠. 변화형은요? 뭐, 뭘? 똑같이. aroused. aroused. 이렇게요. 일으키다, 발생시키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고요. 자, 앉다. sit, set, set. 요거의 타동사형은 sit야. sit, seated, seated. 근데 너 앉아? 라고 했을 때 우리가 you sit. 또 너가 앉는 거야. 근데 요렇게 안 쓰고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you are seated. 이렇게 sit라는 타동사를 수동태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의미적으로는 너 앉혀져 직접 표현하면 해석하면 그렇겠지만 결국 그냥 앉다란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보통 명령문을 할 땐 이렇게 많이 써. sit down 이렇게 라기보다는 be seated. 이게 약간 공손한 표현으로 써요. 자, 그 다음에 이제 wind, und, und 해가지고 마찬가지 나왔던 거고 얘는 약간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냥 헷갈릴 수 있는 거. und는 이제 상처를 입히다 라고 해서 똑같이 변화시키는 거.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나와있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면은 for이요. for은 자동사고요. 어디 어디에 떨어지다 요. 얘 변화형은 for fell, fallen 이죠. 이거의 타동사형은 뭐야? fell 이에요. 무슨 뜻이야? 무엇 무엇을 떨어뜨리다 가 타동사형이야. 이게 어떻게 변화해? 어떻게 변해? ed 붙이면 되죠. felled, felled 이렇게 변화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1, 2번 문제 풀어볼까요? 2번. 위에 저 개념만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은 뭐 사실 문제 푸는 거는 생각할 거 없이 풀 수 있죠. 연결이 됐다가 응? 뭐라고? 자, 보세요. 1번은 lay 쓸 거야, laid 쓸 거야 물어봤어요. 그쵸? 앞에 거 뒤에 거 못 써야 돼? 이 lay는 둘 중에 하나죠. 뭐 자동사일 수도 있고 타동사일 수도 있고 요 laid는 laid, lady였으니까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겠죠. 보통 우리한테 지금 lay, laid 이렇게 주고 타동사의 현재야, 과거야, 시제를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붙여놨다라는 건 사실 자동사야, 타동사야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쵸? 그럼 못 써야 돼요? lay를 썼어야겠죠. 왜? 목적 없으니까. 그쵸. 얘 목적어 없었으니까 자동사 레이를 쓰셨어야지 되는데요. 사실 무조건 이렇게는 아니었을 수도 있어. 뭐 때문에요? 라고 한다면 이것 때문에요.
대 때문에요. 이 대시 지금 앞에 있는 애를 꾸며주는 관계 대명사겠지. 동사부터 나왔으니까요. 근데 어쨌든 관계 대명사이기 때문에 이 뒷문장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 앞에 주어 자리가 채워져 있었어. 그리고서 너네한테 레이 쓸 거야, 레드 쓸 거야 라고 물어봤어. 그럼 못 써야 돼? 그때는 얘가 되겠지. 왜? 목적어 없잖아요. 왜 없어? 불완전한 문장이 되려고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레이가 답이 되는 순간 얘는 지금 주어 동사 있는 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능동수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자동사 타동사 문제도 마찬가지고 목적어 유무를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 그쵸? 그런데 일반 문장이 아니라 지금처럼 관계대명사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한 번 더 신경을 써줬어야 돼. 이 문장도 지금 불완전했었어야 돼. 근데 이미 주어가 빠져가지고 불완전했어요. 그렇다면 목적어가 있었다면 있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건 애초에 없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레이가 맞다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조금 생각을 해줄 거리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자리 잘 썼어를 물어봤죠. reason 주고 잘 썼어를 물어봤는데 얘 지금 앞에 notice가 쓰여져 있고요. 봤어. 연기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이거죠. notice 무슨 동사야? 지각 동사예요. 그래서 둘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를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요. 사실은 일단 보자마자 얘는 아니어야 돼. 왜 그러냐? 목적 보어 자리에 리즌이 들어갔다라는 건 얘 지금 PP 형태로 쓰였다는 거고요. 목적 보어 자리에 PP는 왜 쓰지? 뭘 나타내기 위해서? 수동이에요 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요. 근데 이거 뭐였어? 자동사야 타동사야? reason 자동사죠? 자동사는 뭐 할 수 없다 그랬지? 수동태 될 수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얘는 일단은 뭘로 고치고 말고를 떠나서 얘는 마저 틀려? 틀렸어야 되는 거야. 수동태로 얘가 지금 자동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reason은 틀렸고요. 그럼 뭘로 고쳐요? 그럼 타동사의 raised로 고치면 되나? 연기는 지가 올라가? 올라가죠? 지가 올라가요. 그치? 내가 올라가지 마라고 한다고 안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능동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그렇다면 그냥 rising이라고 썼었어야 되는 거죠. 능동태가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또는 notice니까 뭘로도 고칠 수 있어? rise 써도 괜찮았어요. 지각동사이기 때문에. 자, 포인트 7이요. 아까 얘기했던 그 조동사 have pp가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아까 거진 설명했으니까 뭐 추가적으로 막 그렇게 할 건 없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현재를 나타내는 거예요. 뭐 will 동사 원형일 때는 미래일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썼다 하는 순간 얘는 이제 과거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동사에 have pp 써가지고 의미 나타내고 있는 것들 요런 애들이 있고요. 이 정도는 외워주셔야 돼요.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돼. 자, must가 해야 한다는 뜻도 있지만 뭐뭐 의미 틀림없다는 뜻도 가지고 있지. have pp를 붙이는 순간 뭐뭐 였음에 틀림없어가 되는 거고요. must랑 cannot이랑은 정반대되는 의미를 가지게 될 거야. 그래서 cannot have pp 하면은 아니었음에 틀림없어 잖아. 그러니까 그거 했을 리 없어 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may랑 might은 똑같이 쓸 거야. 둘이 차이 없다 그랬잖아. 자, may have pp든 might have pp든 얘는 원래 뭐뭐 일지도 모른다 였고요. 얘를 have pp 붙여버리면은 뭐뭐 였을지도 몰라 했을지도 몰라 이렇게 과거가 될 거야. 그 중에서 이제 have pp 붙인 조동사에서 많이 다루는 게 이 부분이죠. should요.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쪽 부분은 추측이야. 뭐뭐 했음에 틀림없어. 강한 추측이요. 뭐뭐 아니었을지, 뭐뭐 했을지도 몰라. 약한 추측이요. 그치? 근데 강하게 추측하는지 약하게 추측하는지는 누가 알아? 추측하는 사람이 알아. 글 쓴 사람이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쵸? 그래서 너네한테 너 must 쓸 거야? may 쓸 거야? 라고 물어보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어요. 이거 이제 너네가 뭐 중학생 때 고등학교 개념서 하면서 요 부분을 배울 때는 둘 중에 뭐 쓸 거야를 물어볼 수는 있어. 근데 이걸 물어볼 때도 이런 거 줄 거야.
must 쓸 거야, may 쓸 거야? 못 써야겠어? must겠죠. 나 확신해 라 그랬으니까. 보통 이런 걸 주고 이제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요. 고등 수준에서 너한테 어떤 문제를 물어볼 땐 저거보다는 어떻게 물어볼 수 있냐? 둘 중에 하나예요. 얘 가지고 문제 물어볼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봤던 거. 현재 시제야, 과거 시제야, 이렇게요. 즉, 조동사의 동사 원형과 조동사 have pp를 주고 이거 현재 쓸 거야, 과거 쓸 거야, 시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 할 거라 그랬어? 이걸 나타내주는 힌트를 줄 거예요, 부사구를. 만약에 현재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면 now, 아까처럼 뭐 현재 시제를 쓴다거나 과거를 나타내고 싶으면 뭐 줄 거예요? 그때 과거에 이런 부사구를 줄 거예요. 이런 거 가지고 풀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물어볼 수 있는 거는 뭐냐? 보통 이 의미적인 거를 물어볼 거예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거는 should 쓸 거야? must나 may 쓸 거야? 이거요. should랑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왜냐면 must랑 may는 별 차이가 없거든. 근데 should는 무슨 뜻이래? should have pp, shouldn't have pp, 뭐뭐 했었어야 했는데, 뭐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얘는 추측이 아니라 후회라는 걸 지 혼자 가지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추측할 거야, 후회할 거야, 이거는 해석으로 구분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뭐 쓸 거야, 이렇게는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should는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2번보다 더 많이 물어보는 거는 1번이요. 현재냐, 과거냐, 시제 문제요. 끝! 1, 2번이요. 문제 풀어볼까? 됐어요? 자, 1번에 지금 may have pp를 썼잖아. 즉 과거를 썼어요. 근데 이제 have pp에 줬기 때문에 너 may는 놔둘 거야, may 쓸 거야, should 쓸 거야가 아니라 뭐 물어봤겠어? 너 may have seen 쓸 거야, may she 쓸 거야, 현재야 과거야 를 물어보는 거겠죠. 근데 얘 지금 보면은 앞에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너가 지금까지 스노클링 해본 적 있으면 have gone을 써서 현재 완료를 썼죠. 현재 완료니까 현재인가 보다 가 아니라,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을 담고 있잖아. 과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너 지금까지 스노클링 해본 적 있으면 너 놀라운 광경을 지금 볼지도 몰라 라고 할 거면 지금 뭐 하고 있어야 돼? 스노클링 하고 있어야 돼. 근데 지금까지 해본 적 있으면 과거에 이런 거 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부분이랑 연결시켜가지고 봤었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 잘 썼다 라고 가셔야 돼요. 자, 두 번째 거 should receive 잘 썼어? 라고 물어봤는데요. 여기 지금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 should receive 쓸 거야? 아니면 should have received 쓸 거야? 를 물어볼 가능성이 크겠죠. 그거 먼저 접근을 하면요, 이 교육의 희생자들은요 받아야 해 또는 받았어야 해 가 되겠지. should receive면 지금 받아야 해 일 거고요, should have pp면은 받았어야 했는데 후회가 될 거고, 근데 그랬는데 밑에 뭐라 그랬어? 그거 참 유감스럽다, 그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게 유감스러워요 라 그랬죠. 즉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서 유감스러워 라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 didn't 시제 과거를 썼기 때문에 과거에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즉 과거에 받았어야 했는데였기 때문에 얘 should have received 이렇게 들어가서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했고요. 이렇게 붙여야 돼. 그래서 지금 오늘 할 것까지 같이 해서 줄게요. 붙이세요.
왜 생략해? 출결관계 내려잖아. 아, 연장이 아, 진짜 잘못해. 어, 아까 은사와 얘기랑 똑같은 거야. 어. 붙여, 붙여. 둘다 붙으세요, 둘 다. 아무데나 다른 쪽에다가 양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데나 붙여 넣으세요. 뜯어놓고 넘기면 되잖아. 아니 그럼 접착력이 떨어진단 말이야. 아 뭐해 빨리 넘겨. 아 쌤이 제쪽에 넘겨있잖아요. 남타. 됐어? 여기 다 붙였어? 넘겨줘야지. 붙였어? 여기만 붙이면 돼? 뭐래? 천천히, 천천히 한 번 늦게 끝낼 거야. 한 10분 정도지. 구도하는 시간 있잖아. 뭔가 깜빡깜빡거리냐. 자, 포인트 8 붙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법 문제 풀면서 뒤쪽에서 많이 정리했던 애죠. 그치? 문제로 되게 많이 나왔었어. 어떤 거?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이런 애들이 나오면은 뒤에 실수별 동사 원형 쓸 거야. 이거 여러 번 정리했었죠. 그치? 자, 주절에, 그러니까 원래 문장, 본 문장에 요구, 주장, 제안, 명령을 나타내는 동사가 있고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suggest, insist, demand, order 얘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라 그랬죠. 얘네가 가지고 있는 뜻이요. 제안하다, 요구하다, 주장하다, 명령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애들한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애들이 나왔는데 뒤에 대절이 나올 거야. 이 대절이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 거긴 지금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 쓰였단 얘기고요. 그때 should는 생략 가능. 안해 안해. 자,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똑같아요. 왜 이렇게 쓰였어? 라고 한다면 요구해, 주장해, 제안해, 명령해 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뒤에 이 뜻이 쓰일 수밖에 없어. 뭐뭐 해야 한다고 명령했어. 뭐뭐 하라고 명령했어. 뭐뭐 하라고 주장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영장을 하다 보니까, 글을 쓰다 보니까 이런 동사들을 쓸 때 자꾸 여기다가 should를 써. 그러면은 아 그래 이걸 법칙으로 만들자. 여긴 should 쓰기로 해. 라고 한 거고요. 왜 생략할 수 있는 거야? 생략의 기본 전제는 뭐예요? 생략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을 때요. 이걸 생략하고 나도 이런 의미들 때문에 자꾸 해야 한다라는 생략이 될, 아니, 뭐야 해석이 될 거야. 아 그러면은 should가 여기 있었겠구나 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문법이 된 거고요. 그래서 그거 알고 있으면 되겠고 보통 이제 많이 쓰이는 게 insist, suggest, order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demand까지였지. 이게 보통 네 가지 쌍으로 같이 나오고요. 그거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advise, request, 특히나 recommend 같은 거는 요즘 자주 나오는 애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항상 요거 나오면 should plus 동사 원형 쓰면 돼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했었죠. 요 밑에다가 어쩌고 저쩌고 주의해가지고 줬어요. 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딱 두 가지예요. suggest와 insist요. suggest는 그동안 많이 나와가지고 했었지, 그치? suggest는 해석이 두 가지가 되거든. 위에 나와 있는 제안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른 뜻 뭐 있었지? 보여주다, 시사하다, 암시하다 이 뜻도 있었죠. 자, suggest가 해석을 했더니 제안하다라고 해석이 되면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뒤에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올 거예요. should 생략 가능하고요. 근데 suggest를 해석했더니 보여주다, 시사하다라고 해석이 됐어. 그러면은 전혀 저거랑 관련이 없어. 그럼 어떡해요? 뭘 어떡해? 시제 맞춰가지고 써줘야겠지. 시제를 일치시켜야 되는 거예요. 주절과 종속절의 시제를요. 그럼 이거 전부 다 해석해봐야 돼요? 해석해봐야 되지. 근데 우리한테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어 라고 얘기를 했었죠? 제안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요. 그치? 그 의사가 나한테 쉬라고 제안했어. 쉬어야 한다고 제안했어. 이렇게요. 제안은 주어가 사람이랑 같이 쓸 거예요. 보여주고 시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아, 사람이 보여주고 시사할 수도 있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보통 이 보여주다, 시사하다랑 같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어요. 뭐가 보여줄 거야? 연구가요. 실험이요. 이런 애들이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주어절에 이런 게 나오면은 아, 제안하는 게 아니라 보여주고 시사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야. 됐어요? 자, insist는 조금 더 까다로워. 얘는 정말 해석을 해야 돼. 왜 해석해야 되냐? insist는 주장하다라는 의미 자체는 똑같아. 그럼 뭐가 달라요? insist는 그대로 해석이 될 건데 대절 안이 다르게 해석이 될 거예요. suggest는 suggest 자체가 다르게 해석이 됐지. insist는 얘는 똑같은데 뒤에 가지고 나오는 대절 1 해석이 달라질 거야. 자, 주장하다라고 해석이 될 건데요. should가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될 거냐면 뭐뭐 하라고 주장해, 뭐뭐 하자고 주장해, 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다의 의미일 때는 should 플러스 동사 원형이요. 근데 insist가 와가지고 해석을 해봤더니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과거에 우리 그렇게 했잖아 라고 얘기하는 거였으면 얘는 시제를 맞춰줄 거예요. 이거랑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문법 개념서 같은 거 보면은 이 뭐뭐 하라고, 하자고 주장하다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권유의 주장이요. 해야 돼, 하자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뭐뭐 했다고 주장하다 라고 할 때는 사실에 대한 주장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권유하는 건지 그냥 사실을 명시한 건지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고요. 위에도 사실 문제가 나와 있긴 한데요. 보통 어떻게 물어보냐, 뭐뭐 했다고 주장했어 라고 할 때는 목격자가, 보통 이거 가지고 많이 나와요. 목격자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을까, 사고가 나야 한다고 주장했을까? 났다고 주장한 거겠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났다고 주장한 거니까 실제 일치하는 거구나, 슈드가 아니겠구나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 풀어볼까요? 1번, 2번이요. 됐나요? 자, 1번을 볼 건데요. 1번에 지금 여기다가 밑줄을 쳐놨어. 이 개념은 모르지만 다른 개념을 알고 있으면은 잘 썼어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왜 헤드빈 캡틀을 써놨냐? 누구 때문에? insisted 때문에요. 지금 주절의 시제가 과거로 들어갔지, 그쵸? 시제에
일치할 거야? 라 그랬는데요. 우리 시제 일치 불일치 법칙도 따로 있어요. 한번 얘기를 해줬을 거야. 시제 일치 어떻게 하는 거야? 주절과 종속절의 동사의 시제를 일치시켜주는 거죠. 똑같이 써주냐는 아니고요. 여기가 현재면은 별 문제가 없어. 아무거나 와도 되거든. 근데 지금처럼 과거가 되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여기에 뭐만 올 수 있어? 과거 관련된 시제만 올 수가 있어요. 과거 시제, 대과거 등등. 과거 포함된 것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insist를 쓰고 여기 잘 썼어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보통 뭐라고 물어보냐면 현재 시제를 가지고 많이 물어봐요. 현재 시제를 준 다음에 뭐 여기다 지금 keep 그냥 이렇게 하면 현재 시제를 준 다음에 맞게 틀리게를 물어봐. 그럼 이제 약간 시제 일치 불일치 개념만 알고 있는 사람은 에이 여기 과거니까 여기 과거 관련된 거 와야 되는데 현재라서 틀렸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물어보고요. 근데 지금 여기도 had been kept를 썼으니까 대과거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잖아. 아 그럼 여기가 과거니까 대과거 잘 들어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는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insisted 과거네. 어? 과거의 사실을 주장할 때 뭐뭐 했다고 주장한다 이거였으니까 과거잖아. 그치? 여기가 지금 과거 시제니까 과거 얘기하고 있는 거 잘 썼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시제가 과거냐 현재냐는 전혀 관련이 없어. 얘는 그냥 주장하다라고 해석이 될 거고요. 어디가 과거로 해석이 됐어야 되는 거야? 여기가요. 그러니까 여기 과거니까 했다고 주장하다네 아니에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해석을 해봤어야 되는 거고 대통령이 주장해 뭐라고 주장하냐 그 수술이 비밀이어야 된다고 주장해요. 비밀이었다고 주장해요. 뭐 둘 다일 수도 있어. 근데 뒤에 보니까 지금 뭐 한대? 자기의 건강 때문에 상황이 악화될까봐 걱정했거든. 그러면 지금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비밀로 해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고란 의미가 들어갔었어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should 동사 원형을 써야 되는 거니까 should be kept 이렇게 써야지 맞는 거겠죠. 그렇다면 2번은 이제 쉬워지지. 아까 얘기했잖아. 목격자가 라고 할 거라고요. 자, 목격자가 사고가 건널목에서 났다고 얘기하는 거야. 나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났다고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뭐뭐 했다고 과거의 사실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should 동사원형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시제 일치시켜줘야 돼요. 그럼 시제 일치시켜주니까 뭐 써야 돼? 어, 여기 과거니까 took place 쓰면 되겠네 라고 하면 안 됐고요. 시제 일치를 한다라는 건 시제를 따져준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과거였고 여기에 had be pp를 썼던 것처럼 목격자가 주장한 게 먼저야? 사고가 난 게 먼저야? 사고가 난 게 먼저죠. 그치?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뭐가 됐어야 되는 거야? had taken place 라고 써야지 100점짜리 정답이 되겠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얘는 여기까지 할 거고요. 원래는 가정법까지 앞반에서 했었는데 가정법은 좀 설명할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정법 이어서